사는 가족 생활이 추천하는 나주에서 꼭 가봐야 할 가을 여행지 두 곳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. 나주 남평 은행나무길은 사유지로 사장님께서 직접 조성해 놓으신 잘 정비된 은행나무 길입니다. 또한 수목원에서 쉬어가실 수 있도록 베이커리 카페도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. 입장료는 5,000원이고요. 입장료 안에 카페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3,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은행나무가 진 뒤에 볼 수 있는 빨간 단풍나무길도 조성되어 있답니다. 여러분이 방문하시기 전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들을 예쁘게 영상으로 담아보았습니다. 함께 감상해 보실까요?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소입니다. 이곳은 산림체험교육, 숲해설 프로그램 등을 함께 운영 중에 있습니다. 이곳의 가을 포인트는 단연 메타세콰이어 길입니다. 이곳에서는 메타세콰이어 나뭇잎 사이로 비추는 가을 햇살을 평화롭게 만끽할 수 있답니다. 산림자원연구소에 오셨다면 무조건 방문하셔야 하는 향나무길도 꼭 방문하시길 추천드립니다. 제가 방문했을 때는 향나무 열매를 먹고 있는 새들도 만나볼 수 있었답니다. 여러분들도 오셔서 예쁜 사진 담아가시길 추천드려요. 그럼 긴 말 필요 없이 영상 시작합니다. 가족생활이 추천하는 나주에서 꼭 가봐야 할 가을여행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